최근 가격 급등세에 따른 금배추 사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. 특히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보이면서 정부가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.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.